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통신 프로토콜 관련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프로토콜의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프로토콜의 기능을 저희들이 모두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프로토콜의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단편화부터 재합성이라든지 뭐 흐름지역, 오류지역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능인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시면은 단편화, 재합성, 삭제, 캡슐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읽어가시면서 이게 내가 프로토콜 학습할 때 나왔던 설명인가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삭제라는 것은 제가 설명드린 적이 없습니다. 파일 관리도 아니고요. 그래서 단편화, 재합성, 캡슐화라는 것이 무엇이었던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단편화라는 것은 잘라내는 것을 말하죠. 상위 계층은 큰 단위지만 하위 계층에서는 작은 단위를 쓰기 때문에 단위를 이렇게 잘라내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받은 쪽에서는 다시 합성을 해서 하나의 큰 단위로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캡슐화라는 것은 자른 그 조각도 자기가 어느 곳으로 배달돼야 되고 그 부분의 오류 제어를 위한 비트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정보 이외에 다른 부가 비트들을 붙여서 하나의 단위로 만들어주는 것을 캡슐화라고 한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다음 중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용어가 통신 규약이죠. 쭉 읽어봤을 때요, 라번에 통신 규약이다라고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통신 규약이 있지만 동일 계층 내의 요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계층이 여러 가지니까요. 그래서 통신회사 및 채널 중의 정보 전송을 위한 통신 규약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통신 규약이다라는 말 하나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다음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는 가번, 다번, 라번 모두 다 꼼꼼하게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번 볼까요? 통신 프로토콜은 정보 전송에 전송 정보의 프레임 구성에 따라 문자 방식과 워드 방식으로 구분된다라고 나오는데요. 문자 방식이 있지만 워드 방식이란 건 없습니다. 비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서 나번에 워드 방식 때문에 틀린 것이고요. 자, 통신 프로토콜은 통신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와 또 다른 통신 시스템 상의 실체 간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보 전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요거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어떤 정의 같은 것을 한번 보아두시는 것도 좋고요. 여기 아래 또 보시면은 계층화한 이유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좀더 작고 이해하기 쉬운 계층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이 계층화돼 있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문제에서 가다라 여러 번 읽어두세요. 4번 다음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실체란 개방형 시스템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능동적인 요소이고, 동의 실체란 한 계층에 한개 이상 존재하며 동일층 내의 실체를 말하고, 식별자는 실체나 접속을 식별하기 위한 이름과 주소를 말한다. 자, 계층 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서비스 프리미티브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의 서비스 프리미티브 요것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SAP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5번, 다음은 OSI 7계층 참조문해 중 어느 계층에 해당하는가? 자, 5번 보시면은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패턴이거든요. 아래쪽에 종점 간 인식, 오류 복원과 흐름 제어, 다중화, 엔드 투 엔드 나오면은 무슨 계층인가요? 전송 계층이죠. 그래서 답번에 전송 계층이고요. 데이터 링크나 네트워크나 세션 계층에서 하는 일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7계층 있죠? 물대내 전세표, 응, 요, 7가지 계층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특징, 그 기능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데이터 링크 계층은요, 인접한 두 장치라는 단어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라우팅, 경로 설정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세션에서는 연결이나 대화 제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토콜의 기능은 무엇인가? 응용 개체가 데이터를 메시지 단위나 연속적인 스트림 형태로 보내면 낮은 계층에서는 이 데이터를 같은 크기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한다. 나눈다. 무엇일까요? 단편화죠. 그래서
그래서 갑원에 있고요. 7번,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나번에 두 개체 간의 데이터 교환을 하기 위한 통신 규약. 요거 한번 다시 읽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고요. 8번, 다음 중 계층 프로토콜의 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요거는 갑원, 나번, 라번. 이제 답이 아닌 것들은 그대로 읽어주셔야 되고요. 답은 보시면 네트워크 설계 시각 판매 업체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말이 안 되죠. 어떤 표준화를 통해서 같이 따라주어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를 준비할 때 서로 달라서 다시 뭔가 맞춰야 되는 작업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죠. 저희들이 텔레비전을 샀을 때요. 그 텔레비전에 어떤 코드 같은 것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것을 구입을 해도 여러분들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켜거나 끌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어떤 규약을 맞춰서, 표준화에 맞춰서 물건을 생산한다면 그 디자인이나 기능이 다르더라도 저희가 똑같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목적인데 여기는 뭐 독창성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요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 자기들만의 것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 여기 나오는 계층 프로토콜의 목적으로는 독창성보다는요, 이제 독립성이라는 말은 맞아요. 이제 계층별로 독립성을 갖고 만들게. 근데 독창성이란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9번. OSI 7계층에서 전송상의 에러를 검출, 복구하는 기능을 하는 계층들로 짝지어진 것은 인접한 두 장치 간의 전송하고요. 종점 간 전송을 담당하는 애들이 있었죠. 바로 데이터 링크하고 전송 계층이에요. 그래서 답은 라번에 있습니다. 10번. 계층 간의 통신에서 어떤 계층이나 서비스 제공자와의 인터페이스에서 담당하는 프리미티브가 아닌 것은? 자,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요구, 지시, 응답, 확인이라고 해서 네 가지죠. 요구, 리퀘스트, 지시, 인디케이션, 응답, 레스폰스, 그다음에 확인, 컨펌까지 있습니다. 제공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찾기 좀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요구, 지시, 응답, 확인하고 보아두시고요. 11번. 두 개의 실체 간에 교환되는 세분화된 데이터 블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희가 프로토콜에서요, 그 데이터의 단위를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라고 해서, PDU라고 했었죠. 12번. 각 계층 프로토콜의 PDU, 바로 나오네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은 데이터와 제어 정보로 나뉩니다. 이때 제어 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요거는 요 문제 내에서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요. 보시면 다루는 것, 포함되는 것을 봐주셔야 돼요. 발신자와 수신자의 주소,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검사 코드, 프로토콜 기능을 구현하는 정보.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세요. 자, 주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류 검출을 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프로토콜을 갖다가 구현해내는 정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13번. OSI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데이터에 필요한 제어 정보를 첨가하는 과정은 자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좀더 주소라든지 오류 제어를 위한 정보를 붙인다 그랬죠? 그것을 바로 캡슐화라고 하죠. 갑원이요. 14번. 다음 중 캡슐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금 했던 거네요. 자, 갑원의 설명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각 계층의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 블록을 만들고 통신국의 주소와 에러 검출 부호 등을 담고 있는 헤더를 부착하는 기능. 그래서 본문 있는 것 말고 그 앞에다가 데이터를 붙이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주소라든지 어떤 제어 정보는 앞쪽에 붙이고요. 오류 검출을 위한 것은 뒤쪽에다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15번. 다음 중 데이터 링크 계층의 주요 기능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는 것은요. 인접한 두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송하면서 발생하는 오류를 제어하고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원에 에러 검출 및 흐름이라고 나왔네요. 나번에 나와 있는 데이터 압축은 어떤 계층에서 이루어지죠? 표현 계층이고요. 라우팅이라는 것은 어디서 할까요?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그래서 가나 다에 있는 기능이 각각 어느 계층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16번. 다음 중 문자 방식 프로토콜인 것은
비트 방식과 문자 방식의 프로토콜 각각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비트 방식인 것은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문자 동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자, BSC입니다. SDLC, HDLC, LAPP, 뭐 LAPD, 그냥 랩도 있고요. ADCCP,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비트 방식의 프로토콜입니다. 17번, 통신 채널을 관리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주국과 보조국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주국하고 보조국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다음 중 주국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주국으로 데이터를 보낸대요. 셀렉션 아니면 폴링이잖아요. 그렇죠? 주국 보조국 나오는 것은 셀렉션 아니면 폴링인데요. 주국으로 데이터를 보낸다는 것은 보조국에서 주국으로 데이터를 보낸다는 것이죠. 바로 폴링이죠. 반대로 주국에서 보조국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셀렉션이었습니다. 반드시 구분해 두시고요. 18번. 컴퓨터가 터미널에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동작. 컴퓨터가 터미널에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가? 컴퓨터하고 터미널이 무엇인가를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는 뭔가 제어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 주국에 해당되고요. 터미널은 보조국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주국이 터미널에게 너 전송할 데이터 있니? 하고 확인해 주는 거. 뭐죠? 폴링이죠. 그래서 말을 좀 뭐랄까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 문제긴 문제인데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컴퓨터가 터미널 보조국에게 당신 전송할 데이터 있습니까? 라고 확인해 주는 동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폴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19번. 프로토콜의 기능 중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객체가 근원지로부터 송신되는 데이터의 전송량이라든지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은? 자, 전송 속도 무엇인가요? 흐름 제어. 그래서 라번에 flow control이라고 나와 있고요. 20번. 개방형 시스템 상호 간 접속을 위해 각종 관리 활동을 행하는 기능은? 자, 개방형 시스템 나오면은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에서 갑원의 OSI 관리가 되겠습니다. 21번, OSI 체계층 모델에서 기계적, 전기적, 절차적, 또 하나 빠졌네요. 기능적이라는 특성을 정의한 계층은 네 가지예요. 기계, 전기, 절차, 기능까지 해서 이네 가지인데요. 바로 DTE와 DCE 사이의 접속 규격을 말하죠. 무슨 계층인가요? 물리 계층이죠. 답원에 나와 있고요. 22번, OSI 계층 관리에서 수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특정 계층에 관련된 활성화와 에러 제어를 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문제 자체 내로 봐주세요. 23번, 통신 프로토콜의 기능과 관계가 적다고 볼수 있는 것은? 자, 통신 프로토콜의 기능들에 있어서요, 상태 제어, 요런 것이 없었습니다. 에러 제어, 흐름 제어, 루틴 제어. 이 루틴이라고 한다면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답원의 상태 제어가 관계가 없고요. 24번. OSI 참조 모델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은 각각의 설명이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두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갑원에 응용 프로세스를 개방형 시스템상의 요소로 모델화한 것이다가 응용 개체예요. 응용 프로세스를 모델화한 거, 응용 개체. 다음, 시스템 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기적인 통신 매체, 바로 물리 매체고요. 응용 개체 간을 연결하는 논리적인 통신 회선이 접속 맞고요. 응용 프로세스, 즉 컴퓨터나 통신 제어 장치나 터미널 제어 장치, 터미널 등 간의 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개방형 시스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응용 개체, 물리 개체, 접속, 개방형 시스템까지 해서 이네 가지를 알아두시고요. 각각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여러 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모두 풀이해 보았는데요. 이 프로토콜에 관련된 것은요, 특히나 OSI 체계층에 관한 것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두시고요. 특히 프로토콜의 정의 부분은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쭉 읽어보셨을 때요. 아, 이것이 가장 통신 프로토콜, 즉, 서로 다른 두 시스템 간의 전송을 하기 위한 규약이라는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주셔야 돼요. 가장이란 단어가 좀 무섭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다고 했을 때 보다 넓고 포괄적인 범위가 있는 것을 찾아주시면 그것이 바로 가장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